항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피담 미스터리 조윤아 양 사건 최종 결말 떴다 블랙박스 분석 결과. 고 조윤아 양 가족 사망 사건 최종 결말이 떴다. 사건 당시 아우디 차량 블랙박스 분석 결과가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전남 완도군 바다에서 인양한 조양 가족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해 차량이 1시간가량 송곳항 주변 방파제에 정차돼 있다가 바다로 돌진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이 복원한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는 조양의 부모가 정차 중에 서너 마디 대화를 나눈 후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키는 내용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전했다. 이어 당시 조양은 뒷자리에서 잠들어 있었다고 한다. 조양 가족의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조양과 어머니 몸에서 수면제 성분이 검출됐고 아버지의 시신에선 수면제 성분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경찰에 통보했다. 3명 모두 사인은 익사로 추정됐다라고 덧붙였다. 조양의 부모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상반기에는 운영하던 컴퓨터 관련 매장의 문을 닫았고 이후 월세, 신용카드 대금 등이 밀리기도 했다. 금융권 채무는 1억 원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조양 부모의 포털사이트 활동 이력을 분석한 결과 암호화폐인 루나코인을 여러 차례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이들 부부가 조양을 데리고 극단적 선택을 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해왔다. 하지만 조양 가족 차량의 변속기가 피단주차 모드에 있는 상태로 인양되자 다른 가능성도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